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케네 한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3.1절인데요. 오늘 3.1절 집회, 이제 어제 제가 심야 방송을 통해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광화문 일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 뭐, 제가 보기에요. 최근 들어온 집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집회였고, 오늘 집회의 중심은 우리 자유통일당의 정강훈 목사가 이끄는 이 팀에서 대규모 집회라고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집회하면은요, 이 좌파의 전유물이 됐는데 평화로운 집회, 그리고 당당한 집회, 이 문화를 좀이 좌파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오늘 집회는 참 다행스럽게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 한복판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뭐 항상 그렇죠. 소음, 뭐 그다음에는 이제 우선 시민들, 그다음에 이제 이 주변에서 이 장사하시는 분들.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측면에서 이제 뭐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은요. 하여튼 뭐 이렇게 꼭 집회를 통해서만 우리의 이제 정치적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러한 문화도 이제 서서히 좀이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3.1절 기념 행사가 야당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야, 이거 계양구청장이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의원이 오늘 계양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인천에서 있었던 오늘 행사에서요, 참배를 하려다가 계양구청장이 제지를 하는 바람에 참배를 못하는 불상사가 벌어졌어요. 이런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구청장을 한다? 이게 구청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참 큰일 났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동안에 이제 또 어제서부터 이제 갑자기 불거져, 알려지기 시작한 게, 예, 김영주 의원과 한동훈 위원장 오늘 만찬 회동.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께 보도해드렸는데요. 그 결과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공개적으로도 김영주, 이 부의장이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연휴가 끝나면은 바로 입당식을 거창하게 가질 것이고, 용동복합, 예, 공천을 받을 것이고, 지금 그래서 총 500여 명 정도의 민주당 당원들이 집단 이탈한다. 이런 지금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재명이 무너뜨릴 때 확실하게 무너뜨려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정청래가 또 사고를 쳤네요. 거짓말인데요. 왜냐면은요, 이 함운경 즈미의 무후보하고 지금 맞짱을 딱 뜨게 돼 있는데, 이 운동권 대전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운동권 선수로 따지면 함운경을 못 따라가죠. 정청래가.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함운경의 경우에는요, 함운경 후보의 경우에는 미분화원 방화 사건으로 내가 걸려들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지금 이제 정청래 자기가 말이죠. 미 대사관을 점거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과장해서 홍보라기보다도 과장해서 지금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운동권 경력이 대단한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야만이 한문경하고 이제 운동권 실력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관에다가 이제 이 후보로 등록하려면요, 전과 기록을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이 전과 기록을 봤더니 점거가 아니고 방화 예비 혐의에 불과해요. 예. 자, 그래서 이것도 이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냐.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국민의힘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거 반드시 고발해서 제2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요거 고발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 짤막짤막하게 핵심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시청 항상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댓글 격려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연말에 제가 10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얄차고 좋은 그런 이 방송이 돼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상식의 이 범위를 넓히는 그러한 필요한 정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올바른 평가, 인식을 갖게 하는데 제가 도움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오늘 광화문 집회. 야, 이거 뭐 오늘 뭐 대대적으로 어마어마한 집회가 열렸어요. 자, 그래서 우선 뭐 집회 주도는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이 자유통일당 주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열렸는데요. 항상 이 광화문, 거기 이제 동아면세점 일대에서 열리잖아요. 오늘의 주제는요,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조직 국민대회입니다. 그래서 경찰 수산이 3만여 명이니까 실제로는 안 보. 4, 5만 정도가 참가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동아면세점에서 시청역까지 이루는 상행 4개 차로가 완전히
통제가 됐고요.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많은 분들이 들었고 대한민국 만세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자, 그리고 또이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아,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 보수단체인 한국교회보수연합 이런 보수 기독교 단체도 시청역 인근에서 구국 기도회도 갖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예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6.15 공선선 남측위원회 청년학생 본부는 오후 1시부터 예, 종로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 좌파단체죠. 윤석열 정부 규탄을 외쳤어요. 그리고 오후 2시쯤에는요, 이 종로에 있는 광화문 시민 열린 마당에서 자주 평화대회를 열고 행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오늘은 예, 시내 한복판에요. 오늘 뭐 나들이인 파들이 많이 모였고, 근데 이제 도심 집회가 이렇게 집중되면서 교통 정체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소음도 상당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그 경찰에서는요, 80개 부대 규모의 경력을 투입해서 집회를 관리했고 특별한 불상사는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천만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집회 상황과 관련된 자료 화면을 좀 여러 장 제가 준비했어요. 예, 한번 보시죠. 자, 우선 뭐 주도를 오늘 예, 전광 목사가 있습니까? 전광 목사 이제 집회 연설 장면이 됐고요. 자, 인파가 뭐 어마어마하게 몰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여러 장을 제가 준비했어요. 뭐 대단한 그 집회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집회가 열린 것은 최근에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자유통일당이 이제 3%를 넘어섰다 이런 보도도 나온 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통일당에서도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 개항을에 출마하면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그또 예, 국민의힘에서 전에 에그어 우리 전직 의원 한 분도 여기에 에 지금 이제 그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했어요. 그래서 자유통일당에서 이제 비례대표를 국회에 어떻게 했는지 이제 에 지금 내가 이 진출시키려는 노력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운동권 세력들을 갖다가 지금 영입하고 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함은경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김경률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그이 국민의힘 영입을 반대하는 입장, 그래서 진실로 통일을 추구하는, 그리고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세력은 자유통일당이다, 이러한 시나리오로, 이러한 그이 구도로 지금 이제 자유통일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이 전광 목사가 이끄는 이범 예, 이게 뭡니까? 이제 범연석회의. 그러니까 우파정당 시민단체 범연석회의를 열어서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좌파에 끌려다니는 우파 정치는 믿을 수가 없으니 광화문 세력이 이제 국회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22대 총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광화문 천만 세력이 앞으로 벌어질 내란을 막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 앞으로 벌어질 내란은 이제 민주당이 말이죠, 좌파 인사들을 갖다가 국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앞선 번호, 1번에서 10번까지 비례번호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킬 수 있는 대한정당은 자유통일당밖에는 없다. 이러한 취지로 이번 선거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9일 날도요, 성상도, 성동 노타호텔에서 우파 정당 시민단체 범연석회의를 갖고, 이 중점적으로 이번 국회 진출을 위해서 시민단체하고 이러한 연계된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유동규의 입당, 그리고 지금 장경동 목사님의 대표직 수임, 요거를 계기로 해서 이 자유통일당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의도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제 3일 일종의 이제 국민대회인데, 그야말로 말이죠, 또 이제 이런 보도도 나와 있어요. 지금 이제 자유일보 보도에 의하면은요, 전국 각지에서 남녀노소 20만이 왔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 길가 지하철역을 가득 메웠다. 이런 지금 예, 그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나와서 나라를 살리자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족 단위로 참석한 사람들도 굉장히 지금 많다. 예, 요렇게 지금 이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찰에서 오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많이 했다. 예, 이러한
지금 보도를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까지도 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중년, 노년층 할것 없이 많은 분들이 나왔고요. 특히 가족 단위 참석도 눈에 많이 띄었다. 예, 이러한 지금 이제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3.1운동 당시 투옥자의 22%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불굴의 신앙을 계승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한기총에서는요, 국민이 하나가 된 힘, 불굴의 정신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이었다. 한교회는 측에서는요, 한국교회가 믿음의 선열들이 보여준 희생과 헌신으로 결단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3.1절 메시지예요. 그리고 한교총은요, 북에도 자유, 인권,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한반도 통일을 기도하고, 한장총에서는 3.1운동은 한국교회 역사적 책임을 감당하고자 참여한 신앙운동이었다. 그래서 이각 교회 단체에서 오늘 이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뭐 대대적으로 오늘 이제 뭐이저 종교계에서도 입장을 내놨고, 특히 자유통일당의 지금 이제 전광훈 목사 중심의 오늘 행사도 성공적으로 아주 잘 끝났다. 아, 이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주제를 좀 바꾸겠는데, 지금 이제 계양구청장이 누구냐면요, 윤환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런 얼굴이라도 한번 보시죠. 이건 뭐 사진이 너무 잘 나왔네요. 옆에가 이제 윤주경 의원이 되겠고요. 요 사진이 이제 2022년도 6월 지방선거 때 출마한 계양 출마했던 윤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행사가 벌어졌느냐? 오늘이요, 인천에서 이 3.1절 기념행사가 벌어지는데, 여기 이제 이게 윤주경 의원인데, 윤주경 의원이 이제 참배를 하러 나가려고 그러니까, 요 앞에 앉아있던 지금 계양구청장이 막아요, 손으로. 왼쪽 손을 갖다가 쭉 뻗어갖고 막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배를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원희룡 현지 예비 후보죠. 원희룡 의원하고 이천수 선수하고 같이 참배를 하게 되는 이런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말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제 본래부터 윤주경 의원은 이제 오늘 인천 계양구에서 이 행사가 열렸어요. 자, 계양구에 있는 황어장터 3.1 반세운동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열렸는데, 여기에 이제 한 계양 주민 600여 명이 참석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오늘 열렸어요. 자, 이제 윤주경 의원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행사에 참배를 하려고 미리 계양구청에 보냈어요. 여기에서 이제 참배, 식순 명단에 넣어서 참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더니 이게 말하자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인주경 의원이 말이죠. 유동수 의원, 이 계양갑 현역 의원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거든요. 참배 순서에 좀 넣어달라 해서 유동수 의원한테 이제 오케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참배 순서가 되니까 유동수 의원이 윤 의원을 직접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참배하러. 그때 윤환 계양구청장이 팔을 들며 막아섰고, 이 팔을 들면서 막았는데 거기서 싸울 수 있겠어요? 점잖게 이제 눌러앉았죠. 글쎄요, 뭐 윤주경이 여성이고 점잖을까 했지, 저 같은 거 그냥 나가버리겠어요? 뭐치가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이 불발이 됐어요. 예, 그런데 계양구청에서는 왜 참석을 불허했느냐?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이게 아무리 계양구청 주관 행사를 하더라도 국회의원은 지역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갖는 헌법적 지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의전상으로도, 그리고 법 정신에도 맞지 않은 처사다. 자, 그래서 행사가 끝난 뒤에 별도로 참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참배, 이 독립 3.15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야의 개념이 있겠어요? 그야말로 일제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운동을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독립 정신을 가지고서도 이 민주당 그리고 이 국민의힘 당 나누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을 갖다가 좌우 양편으로 갈라치게 하는 이 민주당 구청장의 행태를 보면, 이게 3.1운동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냐, 참 기가 막힌 현상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윤주경 의원한테 이 사과를 하라,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요. 윤주경 의원도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3.1절 만큼은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편가르지 말아라.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한 신한 애국지사들을 다 같이 기려야 될 것이 아닌가.
굉장히 안타깝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거,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계양구 주민 여러분들, 차기, 지방선거 때는 이러한 민주당, 또 출신이 계양구청장이 돼서 계양구의 이름에 그야말로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김용주 의원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한번 자료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트도 있고 뭐 나시가 추니까인데 보니까 색깔도 똑같네요.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커플룩 이렇게 보이는데 오늘 그래서 참 재미가 좋았어. 아주 만찬이 의미 있는 만찬이 됐는데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만찬은 이제 편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오반을 먹고 이렇게 이런 걸 뭐죠? 스웨터를 이제 입고 갔어요. 편안하게. 그랬더니 이제 김용주 의원이 말했냐면 자기도 스웨터 입고 올려다가 안 왔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이 프로토콜 고려해서 점잖게 입고 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처럼 커플룩이 될뻔 알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위기도 오늘 굉장히 좋게 이 만찬 회동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당연히 뭐 핵심이 그동안에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이 김용주 의원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식과 평가를 해 나왔지 않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하게 국회 의사 일정을 진행하는 걸 보고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 얘기도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니까 이러한 정신에 맞는 분들은 뭐 누구든지 간에 이제 환영을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김용주 의원의 우리 이제 국민의힘으로의 입당을 위해서 러브콜을 이제 뭐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많이 보낸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오늘 만찬이 이루어졌고요. 오늘 만찬에서 이김 부위원장도 적극적으로 이제 이러한 러브콜에 화답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제 이 만찬이 끝나고 나서 이 언론에 두 분이 다이 오늘 이제 관련 입장을 좀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은요. 굉장히 경륜 있고 상식 있고 합리적인 정치를 하는 분과 함께 정치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김 부의장 같이 큰 정치인의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시간은 오롯이 그의 시간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김 부의장과 같은 상식적, 합리적, 명분 추구하는 큰 정치인을 품기에는 너무나 망가져 버렸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좋은 얘기를 나눴고, 제가 사실 오늘 많이 배웠고, 앞으로도 많이 배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김영주 부의장도요, 회동이 끝난 다음에 제가 참 어렵고 제 역할이 무엇인지,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아직 남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제가 좀더 고민해서 늦지 않은 시간에 답을 드리는 걸로 이야기했고, 오늘 처음 만난 자리인데도 많은 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아주 이 덕담, 그리고 이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공감이 많은,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 그 다음에 이재명의 민주당과, 그 다음 한동훈의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 방향과, 그 다음에 이 정치적인 지향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많이 가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으로의 입당은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 그래서 4주가 되면 입당을 하고 입당할 때 민주당 당원들 1,500명이 집단 탈당을 한다. 요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19일 날요. 의원 하위 평가 20%를 통과했다. 그러면서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한 모멸감을 느낀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제 회동이 굉장히 지금 의미를 많이 갖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 김용주 의원이 이제 우리 국민의힘으로 이제 오는 이유는 이제 사실상 이제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주 의원이 오는 경우에 대비해서 영등포 갑 지역은 공천을 안 하고 비워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한동훈 위원장.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요약을 하면 지금 강서을 지역에는 박민식, 지금 이제 영등포, 지금 이제 그 구로에서 나왔다가요. 경선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박민식 전, 이 장관을 갖다가 강서을에 출마를 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고향에는 김용태 전 삼선 의원을 지금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런 수순으로 있고, 그리고 오늘요.
3차 경선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3차 경선 발표,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제일 그래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마포갑에서 조정은 현직 의원하고, 그 다음에는, 신지호 전 의원이 붙었는데, 조정 의원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영도에서는요,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승리를 했고요. 대구에서는 이인선 현직 의원이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에서도 현직 불패론이 이제 확인이 또 됐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심재철 의원, 그다음에 청주 청원에서 김수민 의원도 지금 경선에서 통과를 했다. 예, 요 정도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정청래 관련해서 여러분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청래는 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좀 설명이 좀 길어져요. 제가 그래서 요즘은 제가 최소한도 하여튼 20분 안에 방송을 끝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너무 오랫동안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송을 줄입니다. 그래서 정청래는요, 바로 이어지는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아, 그러면요, 잠깐만요. 그냥 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대신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운동권 대전 정청래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청래가요, 지금 전과 기록을 쭉 봤더니, 여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이 제목이 많아요. 전과 기록은 국법법 위반, 집시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 그 다음에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그렇죠.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총포 도검 화형제 단속법 위반, 화염병 상위 처벌법 위반, 해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이게 90년도 3월 28일, 그 다음에 집시법 위반 2004년도. 자, 요두 가지를, 24년 2월 29일이잖아요. 요번에 이게 걸렸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지금 이제 함운경 그 예비 후보하고 이제 붙다 보니까, 누가 운동권에서 이게 이제 형님이냐? 이건 이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청래가 이제 뻥튀기를 한 거예요. 뻥튀기를.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뻥튀기를 하게 되는 것은, 이제 함운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인데, 운동권 대전이니까, 이 누가 운동을 제대로 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가 약한 것이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뻥튀기해서 내가 미문화원을 점검한, 아, 미대사관저를, 미문화원을 내가, 이, 그, 미대사, 아, 죄송합니다. 미문화원을 점검한 사람은 함경 회장이고요. 이 정청래는 미대사관저 방화 미수 사건에 가담한 미수 사건, 대사관저 방화 미수 사건인데, 마치 이 미대사관저 방화미수 사건이기 때문에 미문화원을 점검한 거하고 방화 미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뻥튀기하다가 제대로 걸려 들은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운경 회장의 경우는요, 서울대 삼민투 우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85년도 5월 달에 미국 문화원 점거 동선을 지휘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6년 6개월이 선고됐고, 88년도 특사 이후에도 국법법 위반으로 두 차례 더 수감됐어요. 그러니까 세죠. 그런데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청래는 건대 산업공학과 8호 학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함운장, 아, 이 함운경 씨는 학생운동의 그야말로 스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는 전대협 산하에 있는 서총련에서 과대표 자격으로 활동했을 뿐이에요. 이게 뭐 급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한미 대사관저에 침입해서 사제 폭탄을 던지고 신호를 뿌려서 2년간 복역한 거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뻥튀기를 한 것이 이제 결국은 들킨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운동권 대전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번에 뭐 주요 운동권 대전,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이렇게 보면은요, 마포에서 지금 그래서 이제 함운경과 정청래, 자, 예, 이 함운경 씨는 그 민자동지의 대표고 3.2 위원장, 정청래는 건국대 조국통일위원장을 했습니다. 그 강북갑에서는 이제 천준호 경희대 총학생회장의 전상범 부장판사가 붙게 됐고요. 그리고 박홍근 의원한테는 경희대 총학생회장 이승환 행정관이 붙게 돼 있고, 구로을에서는 윤건영 국민대 총학생회장인데 태영호 의원이 붙게 되어 있고요. 영등포을 김민석, 이건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여기에 이제 박미식이가 아직은, 근데 이게 박미식 지금 이제 전 장관은 지금 강서울로 내정이 사실상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운동권 대전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